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서울에서 기수한 지 넉 달이 지났어요. 네. 5월 차 접어들었는데 어때요? 생각하던 거랑 지금 현실이랑.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좀 여기 선배님들이나 조교사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요즘 정말 재밌게 말 타고 있습니다. 뭐 기수의 얘기를 빌자면 되게 좀 말 타는 걸 센스 있게 탄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딱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아무래도 경주 때마다 말 전두수를 다 공부를 하고 타 12마리를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이 조금 경주 타는데 임기응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뭐 엄청 인기가 많은 말들보다도 네. 조금 아리송한 말들 가지고도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곤 하거든요. 그 비결이라도 있을까요? 딱히 비결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두수 다 공부하고 타는 게 아무래도 전개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어서 성적을 내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아직은 조금 더 좋은 말을 많이 만나보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욕심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번 주 토요일에는 로드우먼 웃게 해줄게 황금소리 세 마리의 기승을 하는데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말이 있으신가요? 세 마리 다 기대하고 있는데 웃게 해줄게는 일단 지금까지 조교였던 것들보다 이번에 특히 조교했을 때 말이 직진성이라던가 호흡이 확실히 좋아진 느낌이 있어서 전개도 직전 경주랑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기승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비 네.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웃게 해줄게는 단거리만 계속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말이 아무래도 호흡이 좀 짧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조교할 때마다 그 호흡을 좀 늘려주는 방향으로 조교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호흡이 많이 지난번보다 많이 발전된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이번에 1000m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그 장구에도 변화를 좀 줘봤는데 효과가 좀 있었나요? 말이 아무래도 다른 말들이랑 둘러싸였을 때 다른 말을 좀 봐야 애가 조금 더 도망가듯이 좀 흥분해서 뛰는 걸 약간 생각하고 그렇게 장구를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예,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동반 훈련 같은 걸 좀 시켜봤는지. 네네. 이번에 월요일에 운명의 폴링이라는 말이랑 같이 해봤는데 둘 다 병합 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뛰어줘가지고 이번에 좀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요일 날 기승하시잖아요. 예, 저 운명의 폴링은 그동안 보여줬던 게 없는 말인데 이번에 정말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말은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뜰까 궁금한 말이기도 하고 웃게 해줄게는 뭐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3등 안으로는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출발 때 번호도 그렇고 네. 순발력을 발휘하는 게 좀 기대가 되거든요. 네네 맞아요. 이번에 아무래도 선행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경주인 것 같고 상대마다 외곽 게이트다 보니까 조금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만의 정상 그림을 꼽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 말은 상대 말을 막 견제하면서 탈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최대한 방해 안 받고 이 말이 1000m를 완주할 수 있게 좋은 타임으로 완주할 수 있게 타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의 로드우먼은 직전에 오랜만에 나온 경주였는데 네. 2위를 차지했었거든요. 예. 기대를 하고 계셨던 말인가요? 예, 충분히 말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대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앞말이라서 앞말이기 때문에 약간 강단이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말이 뛰려는 의지는 충분한데 다른 상대 말들을 이기려고 하는 성격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그런 걸 생각하면서 다른 말들이랑 좀 같이 도 가보고 해봤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성도 보면 다 고만고만한 말들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마 그만 매저스티를 좀 상대마라고 생각하고 있고 좋은 경주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네. 로드우먼은 뭐 마음을 먹으면 또 선행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선행까지는 욕심내지 않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선행을 욕심내고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아직 조기사님이랑 얘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말이라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는 그날 상황을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그런 노하우랄까요? 선행을 빠르게 나설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나요? 아직 제 노하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옛날에 이제 안토니오가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발전 안에서 말을 굉장히 차분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유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조금 참고해서 좀 차분하게 해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시상대에도 네. 한번 오르셨어요. 일단 그 슈퍼삭스라는 좋은 말을 만난 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 경주가 제가 시상대에 그러니까 시상대가 준비된 경주라고 생각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긴 걸로 충분히 기분이 좋았는데 시상대에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내가 해볼 수 있구나 생각한 기분이 들어서 너무 뜻깊었던 기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걸 계기로 더 열심히 해야죠. 좋은 말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